세게 나가는 거잖아요. 젠지가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미드 쪽에서 뭘 할지가 좀 궁금했는데 플레이 메이킹과 동시에 어쨌든 같이 좀 세게 나가려고 뽑은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진 않더라도 그래도 숙련도가 있으니까. 또 실제로 오리아나 입장에서도 한 번만 전멸 빠져도 이제 그때부터 느끼는 갱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테니까. 그렇죠. 감전하지르네요. 세게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필리생의 예. 레오나 그 마공점으로 이제 스킬을 피하는 게 화제가 되면서 역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선수다 이런 게 주목이 됐었거든요. 내가 젠짐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콩 한 거 같죠 레오나가? 네. 오 그런가요?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 전멸 없어. 자 라이프 하나 펌블 전멸 없죠. 아 그렇죠. 아 역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힐리생의 네. 오른이 크는데 큰 지장이 네. 안 생기거든요. 셀파인드 대기 중. 또 왔어요. 이거 밀어내기만 해도 위협적이거든요. 네. 네. 계속 때리면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면 쫓아가면 어떡하라고요. 생기고 있어요. 네. 라이프 2됐어. 룰러스 참 3명 불피입니다. 이달리가 오긴 하는데 네. 여기서 살아갈 젠지도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네. 젠지가 바텀 이렇게 터지는 거 진짜 오자마자 바로 이건 안 되죠. 오자마자 네. 설마 갈 이건 좀 룰러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자 왔으니 근데 이거 젠지도 많이 온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플라틱은 다행이다 싶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명 와서 죽었으면 플라틱이 좀 손해가 컸는데 다 오는 바람에 네. 요걸 스틸? 한번 스틸! 혹시 창! 스틸. 와! 그래서 눈 먹고 도망갈 수 있으면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 근데 야, 사는 게 힘들어 보긴 합니다. 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아,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원 공백 타이밍에 네. 추가 손해가 생기면 이게 오, 이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황급히 뒷지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라스카 빨리 빠져야죠. 궁전멸 다 없기 때문에. 네. 화면에 프라틱 4명.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요, 레벨. 네. 그렇죠. 지원. 자, 도와줘. 라카입니다. 아, 레벨 낮아요. 예. 네, 레벨 4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왔는데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사실 지금 네. 상황에서. 이게 가야. 네, 이게 그래서 라칸이 이거 강수 없어. 라스카까지. 그러니까 라칸도 와 놓고 네. 좀 민망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머스 대표님이 안질 공기 아니었어요. 어, 이거 클리드 또 만나네. 어, 무빙 좋았어요. 이거 안 맞았고요. 계속 쫓아가면서 짝꽃질 아, 계속 한번 터졌고요. 아, 교수님의 오늘 수업이 네. 좀 맵네요. 그렇죠. 받아내는 게 또 오르니까 토스 한 번에 코스! 아, 전멸 없는 오리아나. 의미 없고 잡았습니다. 사람하고 막으면서 몸으로 네. 막으면서 드리블 왔다 갔다 비비면서 그러면서 네. 여명 그림자. 아 이게 그레이브지 아이템은 와! 라이프가 나타났습니다. 싹 때려서 레오나 죽어 그냥 살아가나요? 네 일단 사람은 신일생. 네 레오나 줄게 이거거든요. 최대한 타고 가면서 오히려 라이프가 안쪽으로 가면서 나타났고 타워 다이브 해야죠. 그래서 젠지에 창으로 찔러서 잡고 와우 더블킥. 그렇죠. 레오나는 끝까지 보게 만들었는데요. 죽었으면 뭘까? 맞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비포 체력 좀 빠진 상태. 체력을 많이 빼놓긴 했어요. 그래서 세 명이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엎어지기 직전인데요. 그러니까 커버 플레이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차 이러면서 다시 나가면 살아가면요. 네 전멸 쓰고 전멸 좋았죠. 비디디가 와서 지켜주면 되는 거겠죠. 다시 나가면 젠지가 그러면 다시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의 카드를 빼면서 이득을 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까 탑에서 한번 엎어진 게 은근히 좀 크긴 컸는데 네. 이번에 또 들어가면서 박치기 한번 띄우고 타워가 있더라도 와, 다시 한번 아, 이렇게 엎어야 돼요. 있습니다. 엎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아까 과정에서 순간 이동을 빼고 이번에 이번에 세리 하나 있더라. 아 라스칼 뚫어낼 수 있나요? 뚫어낼 수 있나요? 돌파 띄우고 아 버튼이 안 눌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 네, 오른 쌤 안 돼. 아, 오른 이거 오른 공 잘 피해요. 위협적이긴 해요. 네. 아, 그건 세 번 뜨고. 전 일부러 이니시를 유도했다고 봤는데 예. 그 과정에서 너무 가깝긴 했죠. 초대박을 노리는 네. 게. 오, 지금 둘러싸기 하면서 홀리고 상대편 욕 먹고 이러면 있는데. 전멸 없어도 레넥톤이 들어가서 상대를 와주면 네. 되잖아요. 안쪽에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 근데 둘러싸기 이거 오른인가요? 오른도입니다. 오른도입니다. 길목을 막아서 오른부터 네. 잡자. 정중앙이네요. 네. 오른을 나오게 말이야 그럼요. 우리 하나가 되나요? 눈이 달려 있어가지고 네. 보내버렸어요 프라틱이. 네. 어~ 그리고 그래서 세 명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네 명 전사. 네. 친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싸먹으려는 와중에 와. 오른이 아, 상륙하는 바람에 네. 뭔가 작전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쌈이 찢어졌죠 오히려. 에이스. 그래서 프라틱 에이스! 바트는 2승 1패가 되겠는데 이러면요. 와 정말 벌써 2주차가 온 건지 프라틱의 경기력이 확실히 좀 무섭네요. 네. 조합도 단단해 보였고. 자 라이프 나오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시간 끌 수 있습니까?
아 전원 다 생존이고 이제 넥서스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못 나오고 룰러도 3초 있죠. 넥서스 깨면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GG 거든요. 야 그레이브즈가 딜이 뜨겠네요. 이거 확실히 자주 안 나오는 데이터인데 캐리력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글러 특히 그브가 1등 했다는 얘기는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얘기예요. 그레이브즈는 소위 그 뻥딜도 못 넣는 챔프고 붙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유리할 때 딜 많이 나오거든요.